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어서 조금 다른 그림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이에요. 뭐냐니까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자연인과 자연인보다는 자연인과 여러 가지 거래 가능하겠죠. 세 가지 경우 다 가능하겠네요. 첫째는 자연인과 자연인, 자연인데 자연인, 그리고 혹은 자연인데 법인, 법인입니다. 혹은 법인대 법인, 법인. 요 세 가지 경우로가 다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어쨌거나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홍 엔티티와 그리고 토미 엔티티 이 둘 사이의 트랜잭션을 상정해 보죠. 이렇게 둘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요? 홍 엔터티의 시그너처와 토미 엔터티의 시그너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트랜잭션을 확인을 하게 되죠. 번복 불가능한, 그죠?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도장을 꽁 찍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홍 엔터티는 홍 엔터티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예요. BS 밸런스 시트는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 그리고 토미는 토미의 밸런스 시트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죠. 그런 다음에 홍 엔티티의 밸런스 시트는 홍 엔티티가 소속된 수풀, 수풀의 밸런스 시트로, 그죠? 토미도 마찬가지, 토미가 소속된 수풀의 밸런스 시트로. 이 두 수풀의 밸런스 시트의 금액은 다시 제주도 밸런스 시트 대체대조표로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 엔티티가 토미 엔티티로서 100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러면 대체대조표에 마이너스 100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원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플러스 100원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100원 되죠. 그러면 한경면 밸런스 시트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0원이 되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업 통합, 그러니까 컨솔리데이티드 대체대조표, 결합재무제표입니다. 컨솔리데이티드 BS, 한림업에 소속된 모든 업체, 사업자, 자연인과 사업체들의 밸런스 시트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게 한림업 수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림업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토미 엔터티가 한림업 BS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 된 것은 전체 잔고 수풀의 플러스 100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00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는 제주도에 소속된 모든 수풀들의 대체대조표를 합치는 또다시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가 되죠.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죠. 그죠?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대체대조표들을 구성을 해서 서로 결합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개별적인 대체대조표도 분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대체대조표가 분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화폐의 흐름이 절대로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과정 보시면은 이렇게 홍 엔터티, 토미 엔터티 사이에 트랜잭션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서 티켓이나 트랜잭션, 이걸 만들어냈죠, 우리가. 그죠? 여기서는 매뉴얼리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홍 엔터티가 토미 엔터티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 샀다.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하나 샀다. 라고 하면은 그에게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김밥을 세 줄 샀다거나. 그것들이 다 티켓이나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이 티켓이나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나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예요. 처음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줄여서 IS라고 표현합니다. 로 홀러가, 각자의 IS로 올라가죠. 토미는 토미의 IS, 홍 엔티티는 홍의 IS. 여기서 다시 어디로 흘러가냐니까 현금 흐름표로 흘러가요. 현금 흐름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들어가고. 그리고 자, 그리고 다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디로 흘러가냐니까 밸런스 시트로 흘러가요.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죠? 대차 대조표. 대조표로 흘러가고, 대차대조표에서 정보가 다시 이것을 equity statement, 지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분표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회계의 흐름입니다.
요 모든 정보들이 합쳐져서 파이낸셜 리포트, 재무 지표, 이걸 파이낸셜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재무 지표. 그래서 토미 엔터티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현금 흐름은 얼마나 좋은지 등등 그 기업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생산하게 돼요. 그 지표를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뭐 100만이나 200만 개의 사업체들이 다 이와 같이 이러한 깔깔하네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한국 인구만으로도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의 이러한 문서들을 누가 다 생성하느냐는 거죠. 작성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과정을 자동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자동화 시키느냐 하니까 일단 티켓은 우리가 만들어졌죠. 티켓을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 레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매뉴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서죠, 한마디로. 주문서 작성은 수작업. 수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타이핑한다는 말이겠죠. 매뉴얼인데 이 티켓으로부터 IS 인컴 그 소득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는 그 과정 가는 과정 이 가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화시키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누구예요? 홍길동이 홍길동이 토미로부터 김밥을 세 줄 샀다. 혹은 홍길동이 토미로부터 자동차를 한 대 샀다. 혹은 트럭을 샀다. 등등 다양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활동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각각 그러니까 홍길동 입장에서도 회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 토미도 회계상으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티켓을 통해서 레디스에다 정보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구매자에 대한 정보, 구매자, 판매자, 상품, 구매자에 대한 정보, 구매자가 많은 뭘 하는 사람인지, 업체인지에 대한 정보, 판매자가 무엇을 파는 업체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보, 요 세 가지 정보를 추출해요. 추출해서 그것을 레디스 DB죠.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저장을 해서 만약에 같은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상품을 구매한다면은 그것은 회계 원칙이 이전에 작성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IS에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처음은 누가 하느냐는 거. 처음에 티켓을 IS에 반영하는 작업은 CPA가 합니다. CPA를 공인 회계사라고 그래요. 공인 회계사. 요 작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번에 만약에 같은 구매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레디스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회계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레디스에서 붕괴 방식에 따라서 IS에 반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매자는 다른 구매자인데 이전 구매자와 같은 업종에 있는 구매자이다. 혹은 판매자는 이전과 다른 판매자이지만은 판매자와 같은 업종에 있는 판매자이고 상품은 또 이전과는 다른 상품이지만은 같은 종류의 상품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CPA가 레디스에 기록한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회계 처리해서 각자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반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 해야 되나요? 구매자와 판매자와 상품 각각에 대해서 같은 부류들끼리 서로 분류끼리 서로 묶을 수 있는 그룹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그룹화 과정은 우리가 코드로 진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IS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된 내용은 주기적으로 밸런스 시트로 옮기게 돼요. 그죠? 밸런스 시트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리얼타임. 반영하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BS에 반영하는 것은 순수하게 CPA 참여 없이 그냥 코드로서만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밸런스 시트를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홍 엔터티의 밸런스 시트죠. 홍
홍 엔터티의 밸런스 시트를 홍 소속되어 있는 한경으로 한경 KYUNG 한경 BS로 옮기고 싶다. 통합을 한다. 그죠? 컨솔리데이터 밸런스 시트잖아요. 한경면에 할당된 밸런스 시트는 한경면에 소속된 모든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밸런스 시트를 다 합친 거란 말이에요. 요건 누가 하느냐? 요것도 코드라고. 그죠? 글자가 깨져버렸네. 요것도 코드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 어디에 들어가나요?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은 처음 이전에 없던 종류의 구매자가 이전에 없던 종류의 판매자로부터 이전에 없던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 그때만 회계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반자동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 예. 그죠? 왜 반자동이 회계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처음에는 처음 어떤 특정한 종류의 거래는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